조금 블로니가 안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메모장을 좀 펼쳐야 할 것 같은데 메모장 좀 펼치겠습니다. 마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령 무기나 혹은 직업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종족도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네, 종족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종족은 요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종족별 밸런스 문제 없다는 건가요? 밸런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종족부터 하자. 종족 추천. 아, 종족 추천이요. 종족 추천 근데 제가 없어요. 아, 진짜 하고 싶은 거면 진짜? 네,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종족별로 특화된 건 뭐야 그럼? 장점 있을 거 아니야? 아, 종족별로 뭔가... 장단점. 어, 장단점 간단하게 말해. 자, 간단하게. 그러면 인간부터 얘기할게요. 인간 장단점을 한 번에 얘기하자면 다재다능이에요. 다재 가능하다. 네.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비해서 나중에 내가 육성을 했을 때 극종결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어 뭐지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극종결에서 약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솔직히 나쁘다 이건 아니고. 일단 파이널시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필살기지. 네, 필살기가 정말. 있기 때문에 국밥 스킬. 메인 밀거나 어? 내가 퀘스트를 할 때 솔직히 좀 편하게 밀 수 있는 장점인 최고. 스킬이에요. 서포트 샷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 장점으로 일단 좀 꼽고 싶어요. 서포트 샷이. 네, 요거는 이제 왜 제가 장점으로 꼽았냐면 근접 데미지를 주게 됐을 때 이 데미지가 뻥튀기가 되는 스킬이거든요. 어, 서포트도 좀 쓸 수 있고 혹은 이제 메인스트림 보스 잡을 때도 좀 살짝 좋을 수 있는 그런 서샷 있는 거 자체가 좋다.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포트샷 장점은 바로 1랭크 시 쿨타임이 없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일 느리기도 하니까 인간 너무 느려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마비노기 하면 펫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동속도라는 건 이제 전투 중에 있는 이제 이동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확실히 아, 이거지. 확실히 인간 키우다가 자이언트 키우지? 못해먹어 진짜. 예, 느려요. 예. 난리 납니다 진짜. 없어요? 어. 예, 없어요. 근데 없어요. 오케이, 다음 거. 예.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엘프 가겠습니다. 이동속도가 제일 빠른 종족이기도 해요. 근데 네. 이게 장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데? 초반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한댔죠? 펫을 탄다고 했어요. 그죠? 아, 당연히 뭐 그치. 초반에는 고만고만하다. 네. 서로 난 하이드 어, 나도 얘기하려고. 하이드 스킬이 하이드. 개인적으로 이제 은근 좋아요. 은근. 근데 사실 이제 하이드라는 게 페널티도 당연히 있는 스킬이다 보니까 어, 맞으면 하이드를 못 킨다라던가 예,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그 활에서 데미지가 좀 더 나온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왜 없어? 그래, 마상 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마상 활이 의미가 없어요. 활을 쓴다고 막 애들 한 방에 잡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템이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단점은 좀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몸이 약해요. 방어력이 약하다예요. 어, 내가 하는 캐릭이 막 어렵고 이러면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종족을 키우거나 다른 직업을 키우지. 맞아, 쉽게 해야지, 쉽게 해야지. 어, 이제 엘프는 방어구를 챙길 때가 이제 방어구밖에 없는데 이 방어구에서도 엘프는 중갑옷을 끼면 또 솜씨가 50% 감소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엘프를 추천하기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 네, 유틸이 몇 없다. 인간 뭐대요? 인간 파이널리트 쓰면 뭐하죠? 순간이동하죠. 그지. 뭔가 순간이동을 하는 기술이 있긴 있어요. 파이널 샷이라고. 근데 쉬프트라는 키를 일단 한 번 더 누르고 이제 눌러야 아, 이동을 한다라던가 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자이언트를 보면 스탬피드 말 다 했잖아요 그냥. 그지. 편하게 네. 하고 그치. 약간 슬프다. 어, 슬프다. 어, 자이언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마비 유저인데 유저들한테 자이언트 추천해. 자이언트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맞아요. 어. 네, 자이언트 솔직히 초반에서 중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이언트가 정말 좋고 후반 넘어가서도 좋긴 한데 초반에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선호를 하죠. 자이언트 너프 좀 해야 돼. 뭐라고요? 아,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예.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 말해봐 장점. 자, 장점은 당연히 유틸이 어, 넘사벽이다. 어, 사람마다 쓰기 나름입니다. 어. 유틸이라는 건 결국에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저 컨트롤을 하라고 하면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단해요. 아니 되게 좋다니까 자이언트가. 네. 진짜 방어력이 높다라는 거는 뭐가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 처음에는 아, 기승전 결까지 갔을 때 보스를 만나요. 근데 그 보스들이 되게 아픈 애들도 많고 이렇죠. 그 보스들을 쉽게 잡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너 지금 이렇게 네? 봐봐 자이언트 장점 이렇게 많잖아 이거 봐. 어? 야 봐봐 스탬피드 있지 타운트 있지 뭐 윈드브레이커 있지. 어? 단점 얘기하겠습니다. 단점은 활을 못 들어요. 야 장난 야 이씨 장난하냐 지금 지 종족이라고 아, 지금 단점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방금 전 엘프 단점 내가 뭐라 했어? 엘프 단점 양손감 못 든다 한다니까? 자, 아주 그냥 달라 그냥 태도가 그냥 어? 다른 거 얘기했어. 위치렉이 심하다. 야 이게 완전 아 근데 이거는 자이언트 하면 진짜 공감하는 것 중 하나예요. 어. 이게 이유를 좀 알려드리자면 어, 그래요. 어, 몸이 크다 보니까 굴러가는 게 캐릭터 중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어. 중심점은 여기에 있는데 캐릭이 부피는 이만하니까
얘가 뭔가 스킬을 쓰거나 그러면 갑자기 위치 걸려가지고 벽을 뚫거나 그래요. 아 그래? 그런 게 좀 많아요 자이언트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탬피드를 써도 불편한 거지. 버그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요 정도만 할게요. 사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데 종족마다. 야 이게 끝이야? 초반에서 중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고수나 종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종결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결론 사실 종족보다는 첫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 직업은 마법사입니다. 아 법사가 처음이라고? 네. 체인이나 이런 거 없이? 요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범위들이 뚜렷해요. 그 범위들을 챙겨주는 게 또 스태프와 시너지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주력 기술, 헤일스톰, 중급 마법이에요. 메테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로드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술들을 다 보면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레벨업을 할 때 하나하나 잡는 것보다 한 번에 잡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법사를 추천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무기 추천을 드릴게요. 상점에서 파는 트리니티 스태프 제외 하고 모든 스태프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 모르겠는데 스태프가 또 이제 원죄 스태프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다른 스태프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예. 두 번째는 슈터입니다. 슈터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물론 지금 이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죠? 바로 블로니 무기가 제일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 로젠젠 블로니 무기로만 목났겠습니다. 자 슈터를 그러면 내가 스킬을 어느 정도 찍어야 좀 얘가 강해지는가. 슈터는요 재능 플러스 전사 재능 플러스 법사 재능군만 찍어도 꽤 할만하다예요. 자 그러면 아카두목이 추천하는 성장 가이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론이 이제 퀘스트로 3장까지 밀어주셔야 합니다. 4장을 진행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바로 G2에서 G3 사이까지만 진행을 해줍니다. 왜 저기까지만 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직업 추천해서 뭐 추천했죠? 법사요. G2에서 G3 사이까지 하면 7천 정도가 찍혀요. 몽환의 라빈전 퀘스트가 날라와요. 이 퀘스트에서 진짜 개꿀팁이 하나 있어요. 뭐야? 바로 퀘스트 받자마자 목나 통증 3장을 받아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팔면 됩니다. 아 그냥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 시세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목나 통증이라는 건요 제작 비용이 75만 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75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보는 사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팔면 대충 200이 나오죠. 자, 이 200이 나온 걸로 뭘 하냐면 물론 여기서 이 돈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도 돈을 좀 모아 주셔야 돼요. 그 경매장에서 켈틱 드루이드 스태프 키트표 1랭크 세공입니다. 세공. 네, 세공입니다. 요거를 구매를 해 주세요. 그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아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거. 네 이런 거. 근데 인챈트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쓸 수가 없는데 이런 거 말고 인챈트 불가능 이번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챈트 옛날 강화 같은 거 실패하면은 터졌는데 이제는 안 터지지 않습니다. 복구할 수 네. 있습니다. 스태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스태프 관련된 인챈트를 써도 돼요. 근데 인챈트가 사실 무조건 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안 써도 잘 넘어가긴 해요. 정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챈트를 만약에 하실 분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기묘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묘한이나 뭐 불가사의 얘는 좀 비싸네. 어우 비싸. 네, 기묘한 얘가 또 잘 나오는 인챈트고 이러다 보니까 기묘한은 얼마 안 해요. 희망의 보석 아이템을 구매하여 1랭 켈드루라고 할게요. 켈드루를 세 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랭을 만들어주는 거가 세 줄이지 그냥 세 줄? 세 줄 만들어 세 줄로 바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들어. 이 피어나는 희망의 보석 말고 소산하는 희망의 보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에 10만원이거든요. 아 싸요 여러분. 진짜 저렴한 거예요. 몽환의 라비던전 이 돈은 사실 이 희망의 보석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내가 스태프를 사야겠다 하는 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벌어서 이제 산다라는 거죠. 바로 9번 G3까지 이제 깨주면 돼요. 메인스트림 다크나이트까지 깨주세요. 네. 자 오늘은 테마가 와서 고생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뭐 강의 같은 거 해주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도 좀 놀랐고요. 열심히 해야죠. 예, 이 뉴비분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네. 제 방송도 많이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네. 테마가 평소에 방송 매일매일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테마 방송 와서 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네.